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내 니 눈 딱, I'm Dr. K야. 자, 8월 1일자 장중 무료 시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큰 변동 없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거 하고, 자, 간단하게 먼저 짚어나갈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아침에 셀트리온 어디가 목표치라 했죠? 28만 9천원 목표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오면 던져야 된다고 제가 차익 실현 일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안 했으면 7천원 또 토해냈어요. 그죠? 다 던질 필요는 없겠으나 적당히 챙겨가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자, teacher Q야. Nice meet you. 조중호님, 예전에 제가 채팅 차단이 돼 있었던데 저한테 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지나간 거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제가 아마 찾으려도 잘 못 찾겠던데 일단 풀어드렸어요. 저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인 명의로 돼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단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챙기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자유님한테 했던 매매는 또 다른 거예요. 자유님이 여기 꼭다리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제가 챙기고 한 거지 쭉 들어왔던 분인 것 같으면 여기서 한 뭐 4분의 1 정도 청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목표치 인근에서 또 남아있는 거 한 4분의 1, 그럼 절반 청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뭐 적당히 청산, 그렇게 하면서 또 밀리면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신경도 안 쓴다 그랬어요. 걱정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지수 터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뭐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7,000원 그리고 48,000원까지는 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파닥파닥 끓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것도 적당히 포트에 담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자유님도 제가 이거 포트에 한 20% 정도는 담자 해서 셀트리온 몰빵을 들어가셨는데 셀트리온 아침 적당히 한 180만 이상 챙기고, 180만원 작습니까 여러분들? 더 올라갔으니까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쉬워하면 절대 다음부터 제대로 된 매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꼭대기에서 잡았는데 그분이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1.5% 이렇게 먹어도 지금 180 이렇게 먹었는데 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46,300원에 대나라고 했는데 기본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는데 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체결됐으면 또 풀었습니다. 셀트리언에서 먹고 삼성전자에서 또 먹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님이 안 계시네. 계시면 1번 눌러보세요. 지금 계신 분들 다 1번 눌러보세요. 출석 체크하십시오. 닥터 케인 눈팅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림님도 반갑고요. 호방님도 반갑고. 뭐 늘 오시는 분만 오셨네. 상관없어요. 자, 호박님도 조만간에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공부하는 모습 좀 더 남겨주세요. 노르묵님도 오래간만이네요. 자, 노르묵님도 아마 셀트리온 주주신 것 같은데, 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잘되라고 하는 사람이지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끊고 가라 한다고 노르묵님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나쁘니까 무조건 다 던지라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사야 될 타이밍과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재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
아, 저 뭐야, 기업님이라고 우리 있습니다. 지금 쌍으로님인데, 여기서 샀다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뭐 때문에 샀습니까? 이런 적 없다고요. 잘, 제대로 샀네요. 그랬어요. 제대로 샀네. 왜? 이평선 돌파했잖아. 이분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봉 매매에서 정확한 타이밍 나와가지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지금. 끝내주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28만 9천에서 아마 좀 챙겼을 건데, 28만 7천원에 수익 챙겼습니다. 보셨습니까? 잘하는 거, very good! very very good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적당히 눌리면 27만원 인근이나 26만 7천원 정도 오면 또 사면 돼요. 적당히. 빠지면 적당히 비중 축소. 올라가면 또 챙겨 먹고. 또 눌리면 눌리면 또 사고. 세게 가면 홀딩. 적당히 가다 밀리면 또 챙겨 먹고. 이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겠어요? 셀트리온 삼행지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다른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전혀 이해관계 없어요.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아마 전일입니까? 그 특허 소송 그 마무리됐다. 이게 상당히 좀 모멘텀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밀린다 그랬어요. 그럼 적당하게 끊어야 돼요. 그죠? 여기를 더 치고 간 모양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여기 누구나 봐도 다 저항권입니다. 여기도 누가 봐도 다 저항권이에요. 그죠? 그럼 적당히 챙기고 가는 겁니다. 다 20일 전부 저항권에서 적당히 다 밀렸어요. 그러면 적당히 챙겨가는 게 맞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만약에 셀트리온 삼형제 다 갖고 있다면 저는 비중 축소하고 난 다음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왜? 다 비슷한 회사인데 분산해 놓으면 괜히 관리만 힘들어요.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적당히 챙겨 먹었죠. 눌림목 주고 이중바닥 딱 그리는 양봉 쓰면 그때부터는 매수 시그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 드리기에 좀 그런데 분봉에 입각해서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툭더 치고 가서 30만원 이상 치고 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29만 3천원 여기 정도에 오면 땡큐하고 저는 사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주고 사면 그렇지 않냐? No. 확인하고 더 주고 사는 거더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 주고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스윙 트레이더 내지는 단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중장기로 쭉 들고 가시는 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도움 되는 부분만 취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두이야. 삼성전기 어떻게 잘 처리했어요? 아니면 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닥터K가 여기 인근은 또 매수할 만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분봉, 뭡니까? 일봉하고 좀 다르긴 한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죠? 원봉이 워낙 커서. 이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띄워놓고 박살내고 다시 띄우고 가는 거, 잠깐만요. 이런 거 보십시오. 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거 보십시오.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할 수 없는 주가 흐름들이 많아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래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박살내고 다시 들어올리고, 야, 손실은 없다. 그럼 됐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침에 했던 이야기 별로 지금 현재 어긋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불안하다 그랬어요. 잘 가고는 있는데 불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이 자꾸 사고 있기 때문에. 자, 선물을
외국인이 아까 5,000계약까지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콜옵션은 이거 환매수인 것 같고. 그래서 풋옵션까지 다 죽여버렸다. 풋옵션 아까 개인이 좀 샀거든요, 그죠? 체감 해보자면요, 코스피, 자, 외국인이 쫙 잡아주고 있고 별걱정 없고, 코스닥, 자, 개인이 살짝 죽이려고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살짝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선물은 여기 보십시오, 5,000계약 가까이 매수했던 거 마이너스 1,000계약이니까 6,000계약 던졌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일단은 못 올라가게 핸들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콜 옵션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풋 옵션은 개인이 20억 사다가 손 들고 나왔고요. 풋 옵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아침에. 자, 풋 옵션 지금 현재가 292.5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럼 좋습니다. 292.5는 더 박살 났을 거고, 풋295 한번 볼게요. 보통 그 밑에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박살 나요. 반대로 가면, 아니면 횡보하면 그냥 박살 납니다. 자, 제가 보수적으로 이거 했다 칠게요. 그러면 아침에 전일 종가가 1.54인데 저가가 0.81입니다. 반토막 났죠, 거의. 그죠? 아침에 샀다 칩시다. 1.25에서 자, 40 빠졌어, 40. 30% 박살 났어, 30%. 그럼 손 들었어요. 그죠? 그럼 밑에 거 볼까요? 밑에 건더 박살 났을걸요? 왜? 가능성 더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이것도 합니다, 근데. 자, 전일 종가 1.55였고, 0. 이거 맞습니까? 한번 봅시다. 아니네. 전일 종가 0.9였는데, 0.43. 반토막 났죠, 그죠? 자, 그래서, 콜도 아마, 콜도 별로 안 올랐지 싶은데, 올라갔다 까꾸로 갔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16%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 302 한번 볼게요. 302. 콜 302. 자, 장 초반에 시작해서 50% 올랐다가 대박 깼어요. 지금 거의 반토막 근처까지 갔다가, 반토막 갔다가 이제 슬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꼭대기에서 달라들었으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이해되십니까? 옵션 만기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위로 갔다가 밑으로 제꼈다 흔들어 제끼면 옵션 프리미엄 다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코스닥이 근데 너무 잘 가가지고 이 수급상으로 보면 개인이 이렇게 사주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잘 가는 모습 진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1600억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그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230억대. 전체 전광판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거의 불화수권일 겁니다. 거의 추가해라 할때 추가 했으면 거의 불화수권입니다. 밑에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다 풀어쓰고. 반도체 강하고, 조선주, 자, 현대미포 가장 강하댔어요. 현대미포. 건설주 그만. 철강, 비교적 강세. 자동차 조금 쉬어가고, 증권, 보험, 금융까지도 그만. 유통, 야, 신세계. 신세계 가죠. 어저께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죠? 야. 김희아님, 반갑습니다. 채팅방. 생방송이겠죠, 그죠?
곽혜영님이 조중호님이시잖아, 그죠? 부인폰이라 그랬잖아. 아까 대답을 왜안 해주세요? 뭐 잘못해가지고 채팅 차단돼 있었을까요? 다 지나간 거니까 넘어갈게요. 기억하죠? 머리 좋아요, 저. 이상한 이야기하면 바로 날립니다. 한번 사람 그럴 수 있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야, 닥터 K가 큰 흐름 틀리지 않아요. 뭐, 시장 죽는다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그죠? 고스닥은 제가 팼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게요. 고스닥은 수급 이상해요. 그래서 안 사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바이어도 반등 저렇게 세게 할줄 몰랐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또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 나온다고는 이야기했어요. 모양, 슬 만들어 가네요. 그죠? 월요일 정도, 제가 화요일 날 방송했으니까 월요일 정도에 산거 나쁘지 않았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셀트리온 오늘 자유님이 샀다 했을 때 무조건 제가 오케이 하는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분명히. 얼마에 샀는가 하면요. 27만 8천에 샀어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으로. 거의 몰빵에 가깝게. 그래서, 아, 안 되는데? 그래서 공부가, 그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공부가 아직 많이 안돼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비중 다 줄여놨어요. 5%만 들고 있을 겁니다. 5%. 그죠? 5%도 28만 9천 원 가면 팔아라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신 거 보니까, 안 들어오신 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5%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왜? 빨리 안 되는 분이니까.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5%는 그래도 갖고 있는 거 나쁘지 않죠.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 몇 프로였는 줄 아세요? 670 준거 샀어요. 670주. 거의 몰빵이었어요. 삼성전자 10% 빼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거의 몰빵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자유님 들어도 본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매매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높게 따라가 놓고, 높게 따라가셔 놓고, 안전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몇주 샀는가 보니까 670주를 샀어요.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깜짝 놀래가 청산 해가지고 한 180만 플러스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엎어치기로 삼성전자. 눌림목에서 엎어치기. 샀으면, 체결됐으면, 자, 4,300원에, 아, 잘하면 체결 안 됐겠다. 그죠? 46,300원에, 대낮 했는데. 그리고 약간만 융통성 있었다면, 대낮 거 체결 안 되고, 올라갈 때, 바로 시장가에 풀고, 바로 시장가에 사버리면 되는데. 그럼 사자마자 또 먹는 거잖아요, 그거. 삼성전자 볼 거고, 셀트리온 좀더 지켜볼 거고, 나머지는 현재는 특별하게 이야기한 거 없으니까 그냥 지켜볼랍니다. 오늘은, 선물을 외국인이 위에서 폈어요. 다시 장막판에 들어 올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여기 위로 당겨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모양이 좋거든요. 윗꼬리 달지 말고 쫙 당겨가지고 양봉으로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00 여기 안 깼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방송할 때 프리스타일 랩 하겠다 하면서 오늘은 귀가 외국인이 뭐 장을 바치고 있어. 삼전 사자고 하니 개인분들은 삼전 싫어 하나 봐. 셀만 주식이냐 삼전이 더 주식이 있다 야뭐 이렇게 했는데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살만합니다. 위에서 너무 물려와서 그렇지. 44,000원대 정도에는 충분히 살수 있고 한번 끊어먹었어요 그거. 누가 뭐라 뭐라 해도 삼전 우리나라 1등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터나면 삼전 가야 돼요. 그런 거다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는데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너무 지루하면 그러니까 통기타 제가 쳤던 거 잔잔하게 한번 깔아놓을게요.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좀 꺾였어요. 자, 빠르게 하는 유로님 28만 6천원인가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여기 목표치라 그랬습니다. 목표치 가서 딱 밀립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올라탄 거 확인하고 샀다면 25만 7천 원에 샀다 해도 28만 7천 원에 팔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10% 먹었어요, 10%. 그죠? 이틀 만에 10%. 제가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발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6만 7천원 여기 인근 27만원 인근까지 눌려주면 다시 한번 사서 여기 위로 또 한번 노려보고 그럼 6천원 정도 아닙니까? 그럼 또한2% 이상 또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비중 적당히 줄여놓고 여기까지 다 패스하기 싫으면 더 줄여놓고, 아니면 다 줄여놓고, 완전 끝난 거 아니고 다시 포인트 넣으면 또 사고, 다 줄이기 뭐 하면 5%나 10%만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팔았던 돈 하루 이틀 쉬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46,300원 샀다 칩시다. 그럼 46,800원 가도 1% 넘게 먹는 거잖아, 일단. 그죠? 더 치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더 치고 가서 하루 이틀 지나서 48,000원이나 목표치 나오면 그거 끊어 먹고 이게 타이밍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에 대박 안 밀리면. 그럼 거기서 팔아먹은 거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셀트리온 들어와서 또 적당히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28만 2천원이 매수 단가예요. 왜 그래 높죠?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방송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 좀날수 있었잖아요. 6천원이라도. 그죠? 4천원, 5천원 정도. 그러면
1.몇% 되잖아, 이것도. 그럼 손실 구간에도 안 들어가고 적당히 챙겨 먹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니다. 오늘, 끊고 가지고 있는 걸 다시 그렇게 청산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 잘 하시는 거죠. 아까 그래, 분명히 내가 아침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28만 8천 잘 끊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리 굿이잖아요, 그죠? 닥터K가 특기가 지지저항 잡아내는 겁니다. 별로 안 틀릴 거예요. 틀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손절하면 돼, 손절. 손절 횟수보다 수익 횟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몰빵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닥터K 사용법 말씀드렸어요. 몰빵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적적으로 불었을 겁니다. 판판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래도 저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게 점점점점 제가 바라는 게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바라는 대로 가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 득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란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세부 스킬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몸에 익혀가면서 적용을 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예, 한 놈만 패는데 팬놈 너무 한꺼번에 다 패면 걔가 너무 아프잖아요. 딴 놈도 적당히 또 패주자고요. 여기 있는 놈들 삼성전자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에 몇 시입니까? 한번 봅시다. 11시 아닙니까? 여기 몇 시예요? 여기 11시 아닙니까? 그럼 여기 딱살수 있다니까요. 400원 정도에 올라탔잖아. 이상한 데입니까? 아닙니다. 매수 포인트거든요. 300원에 걸어놔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체결 안 되면 400원에 잽싸게 따라가야 돼요. 그럼 또 먹잖아요, 벌써. 여기서 먹어가지고 챙겨 먹고 이만큼 안 토해내고 여기 들어와 또 얼마나 또 먹고 올라가면 더 먹어요. 1% 2% 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챙기 가면서 해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끝내줘요. 정말입니다. 도잘 또아리를 트는데 자 5%만 하나투어 들어가 보세요. 5%만 많이 말고 5%만 이것은 손절라인은 여기 저점 깨면 73,000원 깨면 손절하겠습니다. 4,000원이니까 얼마 안 커요. 손절도 이거 바닥 찍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중 바닥입니다. 여기 이격이 엄청 커요. 그죠? 그리고 환율,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지금 중국하고 관련돼서 이제 화해 모드로 간다면 서서히 이제 여행객 들어올 거 아닙니까? 힘든 시간은 얼추 지나갔다 보고 이중 바닥입니다. 크게 띄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8만 5천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 당장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첫 번째 관문은 8만원대 돌파하면 8만 5천까지 갈수 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천원 아닙니까? 10%입니다. 10% 그것도. 자, 매수 타이밍 드렸습니다. 본인들 책임하에서 하십시오. 저는 책임 없어요. 자, 다 돌려냈어. 벌써 아침에 챙겨놨어. 이중 바닥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적당하니 오면 살 거라고 맘먹고 있었어요. 지금 즉시한 게 아니라 다 돌려냈어.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다른 애들도 가고 있어. 관광, 여행. 그러면 자, 얘들은 눌려줘야 될 타이밍 내지는 한번더 치고 갈 수는 있으나 하나투어 업종 내 순환매격으로 갈수 있다. 인기주는 모두투어가 우리 지우 팀장이 분석해보기로는 모두투어가 가장 좋은데
하나투어가 더 인기주다. 저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사자마자, 말하자마자 갑자기 5%씩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들어보셨다. 3번 눌러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행주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더니 그 다음에 날라간 거 봤다 안 봤다? 봤으면 3번. 자, 이제 매수 타이밍 나왔다 생각합니다. 이런 건 물려도 돼요. 자, 뭐라고요? 20일 돌파했어요. 20일 돌파. 닥터K 말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 어저께는 그냥 확인. 오늘 눌림목 주고 다시 들어 올리려고 폼 잡고 있네요. 그죠? 모양 다 만들어놨어. 돌려내고 이평선 다 정배열. 돌파형. 사라 그랬어요. 좀 전에. 샀으면 벌써 풀었습니다. 50원에서 100원 풀었어요. 야, 50원, 100원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 좋다는 겁니다. 사! 이래 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왜? 갈 만한 자리에서 사라 그러거든. 이상한 데서 이야기 잘안 하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담으세요. 많이 말고. 입질 매수합니다. 5%. 그리고 적당히 가다가 눌려주면 5%더 합니다. 야, 카카오도 다시 돌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좀 그래요, 지금. 너무 세게 깨졌어, 이게. 모두투 얘기했으니까 일로 올립니다. 잘못 이야기했어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하나투어에요, 하나투어. 제가 넣고 잘못했어요. 자, 외국계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카카오는 분석팀에서 하나, 카카오 M하고 뭐 합병 비율이 좀 별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비둘게요. 일단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별로 없고요. 현재 제이준 오늘 매수 외국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매수 타이밍 저 입장에서는 말못 드립니다.
여기 위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에 사셨는데요? 화장품 관련 주 같으면 제가 아모레퍼시픽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오늘 좀 나르네, 그죠? 2650원. 적당히 잘 사신 것 같네, 그죠? 21,000원 안 깨면 홀딩. 그리고 목표치 22,000원. 오케이? 21,000원 안 깨면 홀딩. 21,000원 깨면 2만 얼마로 했습니까? 2650원이니까 마이토엔이니까 여기 고점에 볼린저밴드 상단이거든요. 여기 위에서 튕겨 내려오면 3분의 1 매도. 3분의 1. 21,000원 깨고 내려오면 다 매도. 여기 위에 20일 위에서 올라타고 버티고 있으면 홀딩. 그리고 22,000원까지 고. 아, 근데 오늘 양봉이 되게 세요. 거래량도 좋고. 일단 잘했어요. 그러면 20일 올라타고 여기 인근이니까 양봉 서는 거 보고 올라탔다면 베리 굿. 거의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 장대 양봉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21,150원에 매도했다. 잘했어요. 자, 다시 올라타죠. 반 매도했으니까 일단 들고 홀딩. 그리고 여기가 튕겨 내려오면 반 들고 있는 거에 또반 매도. 왜? 볼펜 상단이기 때문에 목표치 이거 저항권에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 그럼 차익 실현 절반. 볼펜 뚫고 나오는 거 그거 차익 실현하는 거 닥터 K 주식 생초 탈출 팁 5입니다. 5. 스트레이트로 올랐잖아. 스트레이트로. 그죠? 그럼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장대 양봉 좋긴 좋아요. 다팔 필요 없죠. 더 갈지도 모르니까. 여기 위에서 윗골이 막 달고 갭 상승했는데 밀리고 하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일부만 남겨놓고. 진짜 일부 소액만 남겨놓고. 사자마자 먹었어요. 일단 여기 살았어요. 600원 700원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900원입니다 이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갈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만 안 깨면 돼. 30분 봉 한번 볼까요? 다 돌려냈네. 여기만 돌파하면 돼. 78,000원 그죠? 눌려주면 어떻게 한다? 77,000원 때우면 사줘요. 좀더 아시겠습니까? 적당하게 눌려주고 반등 조짐 넘 사줘요. 5%밖에 안 샀잖아 전부 다. 저도 아까 놀랐어요. 500주 샀다길래 3,800인가 되더라고요. 이야, 제법 지르시는데 생각했죠. 5%랍니다. 삼성전자 진짜 웃기지 않아요? 뭐가 웃기는가 하면 푹 빼놓고 잽싸게 들어올려요. 이것도 보시면 푹 빼놓고 잽싸게 들어올려요. 이거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 누군가가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받치든 사람이 받치든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5% 아니다? 아, 500주.
아, 500주가 맞는 모양이네. 헷갈렸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야, 옛날에 태클 걸었던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해줘야 되는 거 모르겠지만. 닥터케이 또 넓은 아량으로. 만약에 화장품 주 괜찮다면, 자, 나중에 아모레퍼스픽, 이런 거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30만 원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크게 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자, 이건 워낙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이니까, 저는 1등을 좋아합니다. 1등을. 그래서, 관심권엔 두고 있어요, 일단은. 자, 중국 단체 관광 금지 해제되나? 화장품주 덩달아 강세. 이런 거 뉴스 뜨고 있어요. 단체 관광 금지되면 뭡니까? 모두 투어. 아니지, 하나 투어. 죄송합니다. 하나 투어. 예? 유행주 다 돌려냈거든. 할 만한 거예요. 자, 2분기 실적 특집 레저 엔터 다시 날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셀트리온은 아까 던지라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챙기라 그랬어요, 분명히. 야, 하나투어 오늘 또 위로 붕 떠서 끝나면 거품 좀 물어도 됩니까? 사자마자 가고 있어요. 빠질 것 같아요. 갈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갈것 같다. 1번. 아니야, 대박 빠질 것 같은데.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갈 것처럼 보이는데, 갈 것처럼 보이는데. 다 돌리는, 여기서 살았어, 분명히. 하나 더 손절까요? 손절가 71,000원입니다. 10%? 야, 좀 길긴 긴데, 그죠? 자, 더 짧게는 74,000원 깨면 던지세요. 그럼 절반 아닙니까? 5%입니다. 5% 손절. 그 와중에 무조건 지켜보지도 마세요. 처지면 적당히 먹은 거 챙겨가면서 적당히 챙겨가세요. 무조건 다 두드려 맞지 마란 말입니다. 사자마자 가고 있어요. 사자마자 400원 가고 있어요. 400원, 500원. 아, 거품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시청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싫어요가 하나 달렸네. 뭐가 그래 싫은지. 뭐가 그래 싫은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비교가 안 되게. 자, 예를 들어서, 닥터K가 이야기하는, 분봉 내지는 2, 3일짜리 스윙 매매가 뭔가 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죠. 여기서 적당히 끊으시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일부 들어가고, 여기서 일부 들어가고, 그럼 하루 이틀 더갈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적당히 절반 정도 끊었다면,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놓으면 다시 사란 말이죠. 왜다 두드려 맞냐 말입니까? 왜다 두드려 맞냐 말이죠. 꺾일 거 눈에 보이는데, 목표치 나왔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공부가 안돼 있거나 분봉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몸에 안 배어 있어서 문제지, 할줄 안다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뭐 말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죠? 이게 제가 말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사자마자 갔어요. 얼마 갔습니까? 지금 한 600원 올라가고 있어. 1%다 돼갑니다. 1000만 원 꼽았으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긴 안 된다만은. 아까 보셨죠? 아침에 본이든 아니든 거의 1억 8천인가 꼽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가볍게 180만 먹고 나오잖아요. 번이든 아니든. 닥터K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다 보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외국인 1130 사네. 뭐가 겁이 나요? 이제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여긴 당연히 수도발 수 있는 자리고,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목표치 단기적으로 해보면, 2243에서 여기 빼면, 아, 산소 안 된다. 계산기 하겠습니다. 2312가 고점이기도 하고 좀더 위로도 잡아도 돼요. 여기 2320 볼게요. 2320 빼기 저점 2243 하면 77포인트 갈 거였어요. 77포인트. 그럼 여기서 77포인트 더 해도 돼요. 그러면 아까 2320이니까 대략 2400도 보이고요. 맞습니까? 77 더하기 2320. 그쵸? 2400이 보이고요. 2400은 여기 위입니다. 여기 위. 박스권을 봤을 때. 그건 너무 길고, 여기서 본다 해도 77 더하면 2344. 여기. 할수 있어 보인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치고 가면. 여기서 여기 목표치를 따지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 보인다고요.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탄탄하게 받쳐놓고. 누가 받쳤다고요? 코스닥하고는 좀 달라요. 코스피 보면 외국인이 사고 있네. 왜? 환율도 이제 골치 아픈 거 이제 해결이 좀 되고 있거든. 보이십니까? 환율이 여기 위에서 이만큼 빠졌어요. 저점 인근까지, 단기 저점 인근까지. 그러면 발목 잡던 거 하나 풀어줬고, 발목을 하나 한 손이 놨고, 자, 흔들흔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고점 부위예요. 고점 부위. 그죠?
나스닥이 좀 심하게 빠지긴 했으나 지지해야 될때 지지했어요. 일단 멈췄어요. 니케이 반등하고 있고, 상해종합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살짝 쉬고 있고, 유럽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만들어놨고, 우리나라는 이게 올라간 것도 없네. 우리나라 그렇게 나쁩니까? 물론 미국과 금리 차이도 좀 있고 있긴 하지만, 비핵화 내지는 남북 경협 이거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큰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옆에서 살짝 끼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이 북한하고 그렇게 비핵화 관련해서 강압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닙니까?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중국에 살짝 붙어가지고 너 뜻대로만은 안될걸 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패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북한을 그럼 완전 파토날 거니까. 트럼프 그러면 실컷 자기가 만들어놨고 파토남 자기한테 줬습니까? 자기 생색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지금 흔들흔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한번 잠깐 보죠, 상황. 자, 외국인이 현물 계속 사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이 던지고 기관이 받쳐주고 있고, 양호입니다, 양호. 선물은 외국인이 패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것만 들어 올려주고 막판에 손바뀜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콜 옵션 뭐 상관없고, 개인이 콜 옵션 다 던졌어요. 풋 옵션 관계없고, 크게 관계할 거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 들어오고 있어요. 2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코스닥은 아까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0억 규모.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외국인 선물만 돌아서 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시장, 다우 선물 0.03 마이너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0.26% 나스닥 낙폭 심했던 거좀 반등 시도 넣을 수 있겠다, 오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굿이네요, 굿. 그럼 들고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나투어,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셀트리온 적당히 위에서 잘 챙겼다면 적당한 이틀만 10%씩 먹었고, 다시 교체 매매 들어간 거또 불어 쓰고. 근데 왜 싫지? 무조건 싫냐? 내가? 자, 전부 다 바이오주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지금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살려면 3일 전에 샀어야지. 왜? 이제 살려, 올라가려고 폼 잡는 이 시점에 사야지, 뒤차에 뒤차 전부 다 눌림목 주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전부 다 저항권에서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많이 빠지면서 저항받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차익 실은 10% 먹었잖아, 10% 밑에서. 1억이면 1000만 원 먹었어요. 작은 겁니까, 이틀인데? 챙기는 사람들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들 챙긴다고요. 우리 기업님도 챙기고. 어떤 분이더라? 생각대로 님인가? 신라젠 누가 들어가서 1000만 원 챙겼다 그랬고. 생각대로 님이 셀트리온에서 1000만 원 챙겼다는 것 같대. 맞죠? 신라젠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네이처셀 이런 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잠깐만요. 하나투어가 개별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된가 한번 볼게요. 선물이 중요하니까 이쪽을 딱 나눌게요. 여긴 보면 돼. 하나투어 죽을 생각을 안 하죠. 왜? 이제 시작하거든.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 위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깨져봤자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깨지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폼 잡기 때문에 밑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온 걸 하기 때문에 잘안 밀려요. 밀려도 소폭이에요, 소폭.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겁니다. 사면 거의 많이 먹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 37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36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한번 볼게요. 하나투어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사자마자 600원 먹었어요. 야, 1%는 그냥 나오겠다. 700원.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가 빵 띄우면 8만원이 첫 번째 관문이고, 8만 뚫으면 8만 5천원 이상 보입니다. 일단 10% 노리고 가는 거예요. 10% 전일 돌파 이후에 거래가 좀 섰고요. 다시 예전 거래보다 좀더 쓰려고 폼 잡고 있고요. 위로 쫙 당기면서 끝나면 베리굿. 외국계 슬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 공매도 때린 거 환매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차트에 집중합니다. 들어갑니다, 현재. 효과도 이상한 거 없어요, 일단. 자, 규칙에 위배된 거 있습니까? 20일 올라타면 4. 어저께 확인했고, 눌림목 적당히 주고 올라간 거 보고, 매수, 완전 정배열에 20일 인근한 우상향에 아주 기준대로 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외국계 매수세가 좀안 잡힌다. 그것이 조금 흠인데, 지켜보죠. 그리고, 여행주가 다 같이 가고 있다. 그죠? 이건 갔다가 희한하고. 그죠? 반등했는데, 하나투어, 업계에서 별로 밀리지 않는데, 죽어야 될 이유 없어요. 더 가고, 더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아까 뭐 말했더라? 화장품. 제이준. 홀딩. 여기 치고 가면 절반,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매도. 윗골이 달면. 그 다음날 여기 위에서 튕기는 모습 보면 다 청산. 형님, 오케이? 선물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야, 씨, 진짜 외국말로 욕하고 싶다, 진짜. 아, 이거 뭐 사자마자 가잖아요, 지금. 야. 삼성전자 걱정도 안 합니다. 이거 끊어야 된다 하고 난 다음에 푹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28만 9천원, 29만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밀리면 던지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던져 먹은 거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추가하고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 밀릴 때 다시 챙기고 여기서 눌려주면 여기서 양봉선 다시 들어가고 오케이? 그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서 탈이라니까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죽인다니까요? 아유.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뽑아놓고요. 어저께 제가 밤에 뽑았어요. 여기 두 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어떤 게 괜찮은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챙겨봤어요. 챙겨보고 장중에 돌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돌려보다가 쌍바닥 확인 확실하게 됐고, 분봉 보니까 살수 있네. 딱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 별로. 일단 삼성전기, 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종목들, 이거 하면 되겠어요? KTNG 뽑았는데 박살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려와, 일로, 밑으로. 왜? 여기서 잘 받쳐놨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움직이면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푹 빠지면 안 하는 거지. 그죠? SK텔레콤. 이래 되면, 자, 김여사님, 지금 들어와 있나 없나 모르겠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내가 팔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위에서 밀리면 팔면 수익 아닙니까?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와, 이것도 별로. 솔리드. 기차 규야.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그거 아닌가, 솔리드? 탁트케이가 가수 출신입니다. 저5% 먹고 있다. 얼마에 샀는데요? 얼마에 샀는데요? 5% 먹고 있다. 4450. 여기 있는 거 샀는 모양인데, 베리 굿. 베리 굿이고, 이평선, 아니 뭐야 이거, 볼린저 밴드. 이거는 저항권이라기보다 빵 터지면서 이 횡보권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선 따라, 5일선 따라 쭉 올라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면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일단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이고, 여기 깨지면, 4700원 깨지면 한 3분의 1 정도 매도 해볼 수 있으나,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일단 5일선 깨면 절반 정도 매도. 그리고 세게 밀리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나중에 잡더라도 잡고, 4500원대. 야, 기관 외국인 좀 관심 있어.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어. 5일 안 깨고 있어. 이평선 정배열이고 딱 붙었어. 겁먹을 거 없어요. 홀딩.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야, 잘 잡았어, 일단. 기차 규이야. 베리 굿. 이 밤의 끝을 잡고 5일선 깨기 전까지 쭉쭉 홀딩. 하나톤 계속 가네. 야, 삼성전자도 장대 양봉으로 말고 올라가면 베리 굿. 이거 끝까지 딱 뛰어가서, 자, 46,800원까지 띄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그러면 48,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요. 버스코 324,000원. 자, 뚜야. 324,000원. 야, 금요일날? 월요일날? 이날이잖아. 이야, 띄울 때. 여기서 좀 끊었어야지, 34만원은. 그죠? 여기서 끊었어야 돼. 약간 절반 정도는. 왜? 여기가 받칠 게 눈에 보이고도 보이잖아. 이평선 3개가 뭉치고 있으면 절반 정도 던졌어야 돼요, 여기서. 요새 감점 떨어졌나요? 원래 이런 거잘 던지던데? 그게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지. 먹은 거 토하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잖아, 여기. 그죠? 거의 똑 떨어져요, 그게. 한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뭉쳐있어, 세 개가. 이거 뭐 대박 치고 올라간다? 아니. 특히 대형 우량주인데 밑에서 얼마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 제법. 2만 원 올랐잖아, 2만 원. 6% 이상 올랐어, 6% 이상. 하면 안 돼. 던지고 봐야 돼, 던지고. 다안 던지라고 하잖아, 다. 먹고 있는 건탁 조금씩 던져가면서 가야 손이 잘 나가요. 이해되십니까? 던져야지 하다 하고 나 손이 안 나가 손이. 왜? 여기 먹은 거 토행기 생각나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남아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 끊어도 다 던집니까? 남아 있다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던졌는데 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많이 있잖아, 그죠? 던지고 가면 남아 있다니까, 남아. 그게 훨씬 더 길게 잘 들고 가집니다. 통으로 다 들고 간다고요? 잘안 돼요, 그게 사람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삐리삐리 한다 하면 끊어 나가면서 가세요. 그러면 손절하기도 편해요. 손이 나가기 때문에. 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3일 스트레이트로 올랐잖아요. 이거 치도 되고 빼도 되고 하루 이틀 3일 크게 올랐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올라가면 3일째 저항도 될 만한 기간에다가 여기에 받치는 저항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자리에서 밀리는데 안 던지면 안 된다. 토해낸다 그러면. 야, 근데 사도님이 숨어서 잘하세요. 잘하세요. 숨어서 한다는 게 표현이 이상한데. 말 이렇게 하나 툭툭툭 해놓으면 알아서 툭툭툭 잘하세요. 그러니까. 야, 참. 진짜 뿌듯합니다. 진짜로. 닥터K 만나기 전에 그래 했다 안 했다. 내가 원래 그 정도 했는데 지금도 그 정도 하는 거야. 아니면 예전엔 진짜 몰랐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른 분들한테. 인정합시다. 인증. 인정 말고 인증. 자, 코스피 위로 붕 뛰어가지고 여기 2312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양봉으로. 그럼 그 다음날 갭으로 뜰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기 저항권을 내일 갭으로 붕 뛰어가 시작하잖아요. 베리 굿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나투어하고 이런 거돈좀 세야 될 겁니다, 아마. 얼마나 세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투어 보이세요? 거의 900원 올랐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제대로 잡았어, 진짜로. 여기서 제대로 잡았어. 양봉 붕 새어 뛰어도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달라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옆에서 달라든다고, 매수세가. 이야, 20일 확실하게 돌파했네. 할줄 아는 사람한테 달라든다니까요. 오케이. 여행도 이제 뭐 괜찮겠지. 바닥 확인했네, 쌍바닥. 쌍바닥 확인하고 20일 올라탔네. 예스, 고. 그럼 사볼까? 들어온다니까요. 거기를 정확하게 포착한 겁니다. 왜? 아, 외국인이 1140억 규모로 사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사네. 여기 앞에도 거의 샀어.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사서 그렇지. 저는 여기 바닥권이라고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가고 난 다음에 좀 눌려서 그렇지. 이제 가잖아요. 바닥 확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패스할게요. 제 입장에서 불안해요. 삼성전자 지금. 사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우리 매수 단가 별 차이 없어요. 한 200원, 3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포인트 나오긴 나왔네. 다 말고 일부 매수하세요, 일부. 그리고 밑에 이런데 46,000원 거 나오면 또 매수하세요. 이거는 중장기로도 저는 보고 있어요. 일부 5%에서 여기 5%, 밀려도 5%, 갔다가 눌려줘도 또 5%, 그러면 한10%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안 됐고 지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괜히 많이 샀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거 아무 신경에도 안 써요 저는. 지수 터납니다. 사고 싶으면 지금 사세요. 지금 빨리. 책임 못 져요. 왜? 하단에 보이죠? 리딩 방송 아니다고 해놨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사고 싶은 거에 5% 있죠? 5%의 절반은 550원에 시장가로 사고 500원에 절반 대놓으세요. 하다가 550원이 다 먹혀갈 쯤 된다. 이거 잔량 별로 없어 보인다 싶으면 여기 빼든지 아니면 대놓든지 하면서 이거 그 물량만큼 먹으세요. 어쨌든 5% 잡으세요. 그러면. 그럼 세밀한 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것은 여기 밑에 와도 다시 살 겁니다. 45,000원 거 놔도. 밀려도 살 겁니다. 중장기로 들고 갈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성공하면 여기 위에서 48,000원대에서 팔아먹을 거고 밀려도 여기서 다시 살 겁니다. 이 전고점이거든요. 하나투어 이것만 대박으로 뛰면 문제없어요. 살짝 밀려도 상관없어. 여기 임금만 20일만 안 깨면 상관없어요. 매수 단가 위입니다. 20일도. 자, 20일 올라탔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볼린저 밴드 위에 있는 거 이거 별 신경 안 써도 돼. 왜? 압축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지수 모형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지금. 그죠? 지수 모형하고 진짜 비슷하네.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3일 만에 5%에서 10% 정도 넣는 거 한번 봅시다. 그럼 그 정도 넣으면 적당히 챙겨 먹어. 그리고 셀트리온 만약에 밀리면 거기 다시 들어가.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야, 시장 좋습니다. 시장 안 나빠요. 자, 코스닥도 개인이 다 던졌어 일단. 코스닥도 개인이 다 던지고 기관에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은 어차피 밑에서 장 받쳐줄 때 사는 거 약간 던지는 거 정도니까 공격적인 매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돌파해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아, 선물 외국인이 턴하고 있어요. 쫙 땡기면서 개인 던지고 외국인이 싹 받아 땡기주면서 매수로 순매수로 싹 땡기면서
지수 여기 고점대 딱 갖다 놓으면 베리굿입니다. 완전 소설 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삼성전자 띄우려고 폼 잡고 있어요. 삼성전자 회장님 샀다 안 샀다. 자, 원래 폰으로 돌아오세요. 나중에 조중호님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용서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시고 샀다 안 샀다. 자,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갔다가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가 아니죠, 부탁이죠. 자, 닥터K 드디어 유튜브에서 광고를 대주겠답니다. 열심히 한 대가로 광고주에게 광고 붙여주겠다니까 여러분들은 광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힘이 좀 나겠죠. 생방송 말고, 녹화 방송 보실 때 광고 넣으면 닥터K 한번 생각하시고 열중샷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터K 여러분들께 절대로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광고주들에게는 좀 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 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장 마치고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 대한민국 주식 무료 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전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하십시오. 같이 무료로 좀 보자고. 아시겠죠? 자,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